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Hai, ketemu lagi dengan saya, Raya Sam. Yeay! Sama seperti video sebelum-sebelumnya yang memberikan contoh latihan soal IPS topik, kali ini juga saya masih memberikan soal latihan IPS topik. Nah, ini juga terdiri dari 25 soal mendengar dan 25 soal membaca. Yang pertama sih nanti kita akan ada soal listening dulu. Jadi, siap-siap listening dulu baru reading. Dan kunci jawabannya biar kalian bisa koreksi ada di akhir video ini ya. Seperti itu. Semoga semakin sering kalian belajar, semakin kalian bisa mengerjakan dengan baik dan bisa lulus ujian dengan nilai yang terbaik. Oke? Gak usah lama-lama lagi, siapkan pena dan kertasnya. Kita mulai yuk. Sejak aja.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기 다시 들으십시오. 고기 2번 문제입니다. 차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차갑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 원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2번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2번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작업복으로 모두 갈아입었으면 준비 운동을 시작합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서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복으로 모두 갈아입었으면 준비 운동을 시작합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서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해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1번 야단을 맞았거든요. 2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3번 일찍 퇴근을 했거든요. 4번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1번 야단을 맞았거든요. 2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3번 일찍 퇴근을 했거든요. 4번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14번 문제입니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 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 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1번. 반갑습니다. 2번. 알겠습니다. 3번. 어서 오세요. 4번.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다시 오세요. 1번. 반갑습니다. 2번. 알겠습니다. 3번. 어서 오세요. 4번. 여기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1번. 이거 받으세요. 2번. 다음에 봐요. 3번. 네, 감사합니다. 4번.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까요? 1번. 이거 받으세요. 2번. 다음에 봐요. 3번. 네, 감사합니다. 4번. 네, 그렇습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저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1년 하고 이번 달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1년 하고 이번 달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통장을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통장을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어제 수미애 씨 결혼식이 왜 안 왔어요?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수미애 씨 결혼식이 왜 안 왔어요?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민수 씨랑 많이 닮았네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보다 키가 좀 커 보여요. 네, 저보다 조금 더 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진 속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민수 씨랑 많이 닮았네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보다 키가 좀 커 보여요. 네, 저보다 조금 더 커요. 22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1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1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어디 나가요? 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 나가요? 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과 파티를 하려고요. 네, 좋아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6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서울 백화점 근처예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과 파티를 하려고요. 네, 좋아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6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서울 백화점 근처예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Nah, demikian soal latihan kita hari ini. Berikut kunci jawabannya. Gimana? Banyak benar apa salah? Yang udah banyak benar, tetap terus latihan ya. Yang masih banyak salah, apalagi harus belajar lebih rajin lagi. Tetap semangat, yang penting intinya adalah rajin. Lama-lama pasti bisa. Nah, kalau kalian merasa video ini baik dan bermanfaat untuk kalian, jangan lupa ya untuk like, komen, dan subscribe video ini biar kalian gak ketinggalan video-video yang akan saya upload selanjutnya. Seperti itu. Tetap semangat, yang penting adalah rajin belajar. Oke? Okay? Dalam teman ayo, annyeong.